오늘은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 4절에서부터 6절을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피의 규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이 임의로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잡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들에서 잡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피의 규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재물을 잡아야 되느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가 된다라고 말했죠. 예물을 드리되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드리는 자가 아니면 피를 흘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살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을 잡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잡으면 살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땐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돈을 원해서?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물은 레위기 12장 1절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드려지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로 나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모든 제사마다 주님이 지정한 예물이 있어요. 주님이 지정한 예물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죠. 구약에 지정한 예물들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정되어진 그 예물이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모든 것들, 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금, 뭐 은, 동, 그리고 네 가지 색실을 가져오도록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갖고 나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른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그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발른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드릴 땐 감사의 예물이요.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에 나올 때 그들에게 성전세를 요구했던 것처럼 왜 성전세를 요구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대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림의 대가 지불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아들로서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대가 지불은 뭘까요? 온전한 아들이 되어지는 대가 지불은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같이 무교병이 되어지고 유향이 되어지고 성막에 들여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이 받으신 예물은 피,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포도주, 무교병, 또 향을 피우죠. 그러면 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진 자, 또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포도 열매로 맺어진 참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포도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름. 우리를 짜면 뭐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헌금을 내야 되니까 헌금을 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성은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목숨을 드리는 자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막 앞에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연합이 되어져서 주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피를 흘린 자, 누가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사단, 마귀가, 뱀의 후손들이,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반대되는 자죠. 그렇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말해요. 6절로부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합니다. 그렇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뱀의 후손, 그렇죠?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피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피 흘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린 것은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 앞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다른 곳에서 흘린 피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그 피를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관계없는 피 흘림, 그거는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착 섬기겠다고 다른 사람을 막 가슴 아프게 했어. 주님 섬긴다고, 주님 일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성막이란 것은 예수님 앞에서 드려진 것이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자기의 의로 드린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임의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는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은 육적으로 꼭 죽여서 피를 흘려야 피 흘림을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의 피 흘림은 뭐예요? 영혼이 생명을 잃는 것을 피 흘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생명을 잃으면 피 흘림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내가 만약에 피 흘림으로 드린다고 내 열심으로 어떤 걸 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살인자의 소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형제에게 너희가 나가라 말하면 바로 살인의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재물을 피로 흘리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레위기 17장 8절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거류민이라도 와서 그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면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될 때에는 그들의 모든 절기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이미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주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할 때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할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표징이고 약속을 가진 표징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럼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무엇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보배 피, 예수님이 회막문이 되어주신 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은 자만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시고 얻을 권세를 가지고 다시 얻으신 분.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시고 제사장이 되어지셔서 제물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 일어나셔서 당신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돼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피를 자기가 흘리신 거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죽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분이 자기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완전히 불살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그래서 기름은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와 연관을 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예배가 드려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단에서 그 피를 다 뿌리셔서
제단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은 다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말해요. 이걸 예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뵈려면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막문에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한 것처럼 내 육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나한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자, 거듭난 사람은 원래 갖고 있는 죄사람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은 그 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의 냄새만 나야 되는 거예요. 육에 어떤 소리가 나와도 안 되고 육에 어떤 의가 나와도 안 되고 육에 어떤 생각이 나와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예배 때만큼은 철저하게 육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초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잡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나는 죽고 온전히 거기서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나를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들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죠. 예배 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회개부터예요. 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상을 살 때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의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예배만큼은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피를 힘입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기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찬양하고 그러면 내가 드린 기도도 성령님이 하늘로 올려가게 하시고 내가 부른 찬양도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찬양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하는데 이것도 예배의 하나예요. 예배라는 게 본당에서는 탁 박수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친교실 내려가서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교제도 다 예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만찬을 가지고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월 초에 한 번 뭐 절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교제의 친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하나라는 개념을 서로 갖도록 교제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오늘날에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야죠. 서로의 힘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니까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어디가 더러운 줄 알아야 씻기기라도 하고 그게 교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면 그와 같은 교제를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건면해주고 그러려니까 바로 내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했었으면 그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내가 귀에 들릴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좋은 일 때문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몸으로 지어지는 교회라는 관점이 우리가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건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그런 거 없어요. 다 내가 살아서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말하고 불평 불만하는 거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회막문에 와서 반드시 이 피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회막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생명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열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피를 힘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와서 나아갈 때에도 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난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배하는 교회요. 또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주님의 기름부음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또 나아가서, 바깥에 나아가서는 성도의 선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하얀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양식은 그 예배가 성공했을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할 때 꼴을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나는 그 설교를 들었으니까 꼴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그 시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단어 하나라도 내 심령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생명의 꼴을 주십니다. 생명의 꼴을 주시고 거기서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꼴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왜 여기서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라고 말합니까? 원래 이 숫 염소는 어떨 때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속죄일날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숫 염소 두 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여호와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숫 염소를 누가 이렇게 음란하게 섬겼는가?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그들이 숫 염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자, 맨하탄에 황소 우상이 세워졌죠.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를 받겠다고 다 그걸 만지고 뿔을 만지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서부터 어떤 기를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와 같은 모든 우상을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염소로 드려지신 것과 양으로 드려지신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유월절에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데 또 속죄일에는 숫 염소로 드려집니다. 이 의미가 하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은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숫 염소의 의미는 죄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 있는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거든요. 이간시키고 나누거든요. 절대 하나 안 되거든요. 그 염소와 우리의 그 죄성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사단에게 밥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숫 염소로 드려지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숫 염소의 제물로 드려지셨는데 그 숫 염소를 우상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죄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죄로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는 쳐다도 보지 말게 하고 십자가가 교회에서부터 없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가증히 섬겨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준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할 때 십자가를 쫙 갖다 대면 이런 행위는 그 십자가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라는 그 어떤 나무로 만든 거든 쇠로 만든 거든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죽으신 뭐 부활하심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힘입을 때 나도 죽고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할 때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 모든 재물을 다 잡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생명의 문 또는 양의 문. 여기서 양의 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양이 되어지신 걸 말해요. 사망 권세자가 지나가면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진멸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 되어진 회막의 문은 이스라엘의 첫 것으로 드려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어떤 행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서 준비한 예물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산제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도도 성령으로 찬양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을 받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육은 죽고 또 영으로 산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회막문에서 피를 흘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문, 양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피 흘림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진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앉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완전히 놓이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함을 입은 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함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찾고 어떻게 나 요만큼 된 것 같고 이만큼 안 된 것 같고 빙산처럼 그죠? 이렇게 껍데기 겉으로 나온 거는 뭔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은 80% 되는 거는 죄악이 가득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율법 앞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함을 얻은 자입니다. 언제 완전함을 얻은 자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함을 얻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는 완전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서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죄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만 내게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온전함만 내게서 나타나야 되니까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누구에게 준 생명은 완전해서 100%인 것 같고 누구에게 준 생명은 50%고 누구에게 준 생명은 1%인 것 같은 생각은 잘못된 거죠.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똑같은 권세를 가진 것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고 똑같은 온전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진 온전한 분이 되셨다면 나도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자가 된 거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렇죠? 자, 그 피의 규례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반드시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런데 또 피를 마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 피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 12절, 1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피와 생명이 일체라는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는 생명과 하나요. 일체요.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육체든지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은 곧 그 생명과 일체인 그것을 내가 취하면은 바로 그 생명의 피를 흘린 자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제물이 피 흘림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예수님이 이 피 흘렸을 때 그 피는 이 땅에서 다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고 한 것처럼 피를 다 뿌렸어요.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자, 이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뿌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이 뿌려진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지는데 어디서 이 피를 다 뿌렸느냐 하면 그가 지성 속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피를 뿌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에도 뿌렸어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도 피를 뿌렸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에도 피를 뿌렸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좌에 가시는 그 모든 길이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은 피뿌림으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의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 이 길에는 다 지금 피가 뿌려져 있고 그 피가 발라진 곳이기 때문에 그 길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누구도 침범해서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 믿음은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심을 얻는 이유는 바로 그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내가 먹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다시 나를 못 박아서 그와 함께 피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또 표현했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육에 대해서 내가 함께 죽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 단어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일련된 짐승을 잡은 건 생명과 피는 일체이기 때문에 1년만, 1년된 짐승이 죽으면 1년만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죄에게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생명으로 피뿌림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말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는 그의 살을 먹는 거고 나는 그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 어디에서 들어가서 먹어요?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반드시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어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안이 아닌 바깥에서는
성막 바깥에서는 절대로 재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산 거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바로 그 피 흘림 안으로 들어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에 대한 규례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토인 이스라엘인이나 아니면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일지라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여기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아침이 됨과 동시에 그러면 이들이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느냐, 그게 퀘스천이죠. 저녁까지는 부정한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지 않은 사람은 아침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과 저녁의 의미는 어두움과 빛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빛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이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돼서 부정한 것에서부터 벗어지니까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아침이 되어지면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자기가 의로우신 걸 나타내셨어요. 자기가 의로운 걸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의로워지는 거죠.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담입니다. 죄의 담.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소멸하셨으므로 인해서 율법의 담이 무너졌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지 않고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 옷을 어디다가 빠느냐는 거예요. 몸은 물로 씻고 옷은 피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에요. 아멘. 죽은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이든 들짐승에서 찢겨 죽은 것이든 죽은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먹은 게 아니라 죽은 거를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먹은 거를 말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속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속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 말하죠. 이 세상에 속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인 거죠. 이것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이 생명이 없는 것을 먹은 사람은 더럽혀진 자예요. 내가 죄에 속해서 죄의 사람을 따라서 살던 우리는 죽은 걸 먹은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더럽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빨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회개를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한 피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진멸한 그 피에 빨고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 자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은 14만 4천인인 거예요. 이 14만 4천인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큰 환난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고 사는 사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14만 4천인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늘 정결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흰옷을 입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입니다. 또한 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해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몸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지 이 육체의 겉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광된 몸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그러한 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속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바로 아침에 올 때까지, 아침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고 몸을 물로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자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아침을 맞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저녁이 다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씻고 그래서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피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예물을 잡아야 하고 그 예물을 제사장이 잡아야 하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그 길은 산 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의 생명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에겐 영원한 죄사함이 있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육에 대해선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온전함을 입어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가 되어지도록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그 주신 십자가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